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한국은행 금융제도팀에 근무하고 있는 강호석 과장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저희 김남일 과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대부분 이게 학생분이신 것 같은데요. 그 방학 시작하셨죠? 네, 부럽습니다. 무다 이게 학생분들 보면 이게 방학 때가 제일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상투적인 인사말이지만 정말 앞으로 한 3, 40년간 그 우리나라 경제를 짊어지고 가실 이렇게 학생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정말 그냥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개인 채무자 구제제도 현황인데요. 한국은행에서 왜 이거를 이렇게 제가 이게 보고서를 썼지만 이게 보고서를 왜 썼을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별로 통과정책이랑 관계 없을 것 같은데. 저희 금융위원회가 있잖아요. 금융위원회 가 이제 그 금융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금융위원분들이 모여서 그 중요 사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거든요. 거기 저희 한국은행 부총재님이 거기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예금보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거기도 저희 부총재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으시죠. 그래서 저희 금융제도팀은 이제 금융위 나 이제 예보위라고 하죠. 줄여서 예금보험위원회 참석하실 때 안건 검토 같은 거를 이제 주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금융제도나 금융산업 전반에 대해서 현안이나 그러니까 관심 나는 사항이 있으면 조사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최근 다들 아시다시피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우리나라 경제의 주된 리스크 요인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먼저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개인채무자 구제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대략 어떤 건지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국민행복기금은 들어보셨죠? 예. 그 국민행복기금 말고 또 어떤 구제제도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시죠? 개인채무자 구제제도가 이제 뒤에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 테지만,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면, 대출을 예를 들어서 천만 원, 원금이 있고, 천만 원에 대해서 매달 이자를 예를 들어 뭐 5%, 6% 이자 정해진 이자를 내기로 하고 또몇년 동안 뭐 예를 들면 뭐 5년 뒤에 상환한다. 그런 계약을 맺죠. 그죠? 대출 계약을. 그래서 얼마를 빌렸고 그 이자는 얼마고 그리고 언제 갚는다라는 걸 은행에 가서 대출하면 여러분이랑 은행이랑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라는 게 가장, 그러니까 최근에, 이슈가 되는 국민행복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의 이자랑 원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채무를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한 내용을 변경을 해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뭐 여쭤보고 싶으세요. 혹시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라는 걸 나라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혹시 이거 운영하는 필요가 없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항상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한 분도 손을 안 드셨는데, 근데 보통 저희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저희가 돈을 빌렸으면, 그렇게 갚기라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 능력으로 내가 얼마 동안 얼마 이자를 내고 갚기로 했는데 그걸 왜
채무를 조정해줘야 되죠.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개인 채무자 구제 제도를 뭐 강화하고 뭐 확대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항상 같이 따라 나온 말이 있잖아요. 어떤 말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도덕회의, 도덕적 회의 항상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게 댓글을 보면 이렇게 뭐 다음이나 네이버 댓글을 보면 항상 성실하게 나는 힘들어도 성실하게 돈을 갖고 있는데 왜 돈을 못 갚는 사람을 돈을 갚아야 될 채무를 깎아주냐 말이 되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인 채무자 제도 아신 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신정부 들어서 개인 채무자 구제 제도를 계속 확대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해서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사람들한테 원금을 깎아주고 상환 기간을 늘려줘서 돈을 갚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그 개인 채무자 구제 제도 중에 하나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 워크아웃이랑 사전 채무 조정 혹은 이제 프리 워크아웃이라고 하는데 거기 대상도 확대하고 있고요. 확대했고요. 또 확대할 것도 있고. 그래서 신정부 들어서 계속 개인 채무자 구제 제도를 확대하고 있는데 그 확대하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떠한 제도들이 있는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주요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럼 주요국 사례를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의 제도에 어떤 개선할 점이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림 보시면 다 저번 시간에 가계부채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다고 들었는데요. 보시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 계속 늘고 있죠. 아마 가계신용 기준으로 963조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특히 2005년 이후에 계속 늘고 있죠. 미국이나 주요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계부분도 부채 축소를 많이 했거든요. 딜레버리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 규모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거 보시면, 연체율을 보면, 2010년에는 0.63%, 0.70%, 작년에는 0.87%. 점점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죠. 이거는 은행 연체율입니다. 일반 은행. 그리고 신용카드 연체율도 마찬가지로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럼 계속 아무 조치 없이 가다 보면 뻥 터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왜 개인 채무자 구제제도에서 지금 정부에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지, 기본 원칙, 기본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계속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가 가장 큰 정책 목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채무자 구제제도는 일단 과다 채무자죠. 지금 채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비해서 채무가 너무 많아서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하기 힘든 사람들 대상으로 채무를 감면해주거나 원금이나 이자를 감면해주거나 상환 일정 조정을 해줘서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해줘서 조속한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를 통틀어서 개인 채무자 구제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개인 채무자 구제제도는 크게 또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채무 조정 제도와 개인 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 파산 제도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어떤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통 팔았어도 지금 자기가 가지고 현재 채무를 다 갚을 수도 없고, 또이 사람을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앞으로도 소득이 거의 없어서 앞으로도 이 채무를 다 갚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을 경우에, 말 그대로 이 사람 현재 재산을 가지고 다 처분해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지고 있는 채무를 갚도록 한 다음에 남아있는 채무는 면책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해서, 뭐,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재산 그냥 다
처분해서 퉁치고, 그쪽에, 물론 현재 있는 채무를 다 갚지 못하겠죠? 채권자들이 이제 평등하게 받아가고, 나머지 채무는 이제 없는 걸로 해줄게. 그런 제도입니다. 채무조정 제도는 뭐냐면, 지금 현재 재산을 가지고 퉁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사람이 소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지금 현재 이자나 상환 일정 같은 게 버거우니까, 이걸 조정을 해줘서, 가능한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앞으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의 내용을 조정해 주는 거죠. 처음에 계약을 맺었던 내용과 다르게. 그래서 채무조정제도는 또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사적 채무조정과 공적 채무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적 채무조정은 뭐냐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사적인 합의를 근거로 해서 채무조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은행이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예를 봤을 때, 지금은 이걸 다 갚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약간 채무를 조정해주면,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한 70, 80%라도.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조정 안 해주면, 내가 파산을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사적인 합의에 의해서 최초에 처음 계약했던 내용을 바꾸는 거죠. 처음에 5년 뒤에 갚기로 했는데 이걸 한 10년 정도 늦춰줄게. 처음에 10%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이자를 한 3%만 받기로 할게. 그런 합의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이나 부여갚고시 대표적인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공적 채무조정은 뭐냐면 대표적으로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채무를 조정을 하는 겁니다. 결정에 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표적 개인회생 제도가 있는데요. 뒤에 가서 또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채무자가, 나 이렇게 있다, 못 갚겠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이 이 사람이 앞으로, 얼마 정도 버는지, 그래서 매달 필요한 돈 빼고, 필요한 생활비 빼고,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를 본 다음에, 얘가 전체 갚아야 될 돈은 얼마고, 그래서 지정을, 그러니까 변제 계획을 짜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매달 이 사람은 얼마를 갚으시오. 이게 법원이 강제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의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걸 공적 채무조정이라고 부릅니다. 또 개인 파산 제도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법원이 마찬가지로 파산 선고를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아야 개인 파산이 그러니까 파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파산이란 거는 원래는 파산 제도가 왜 처음에 생긴 거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봤을 때 이게 재산을 봤을 때이 사람 총어뭐 여러 명한테 1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앞으로 돈 갚을 능력도 없고 재산도 3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각 채권자들이 서로 받으려고 막 난리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익을 보게 되니까 채권자 공동적으로 모여서 이 사람의 재산을 처분해서 각자 얼마씩 가지자. 그러니까 집단적 채권 추심 절차란 말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파산제도라는 건 처음 그렇게 그러니까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주로 보완된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신청을 할수 있거든요.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채무를 조정받고 싶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파산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점차 이제 개인 파산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적 채무조정, 공적 채무조정, 뭐 개인 파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럼 각 제도별로 차이가 뭐냐? 일반적으로 보면 사적 채무조정, 공적 채무조정, 파산 순서로 채무자가 갚아야 할총 변제, 채무자가 갚아야 할 변제액이 감소하는 반면에 그죠? 채무자의 이익이겠죠, 그죠? 자기가 갚아야 될 돈이 적어지면. 근데 반대로 뭐냐면 채무자가 받게 되는 신용상이나 신분상 불이익은 커집니다.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사적 채무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해야 한 거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법원이나 공적기구가 강제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채권자, 채무자 간의 이해관계를. 그래서 총 변제 금액은 이쪽으로 갈수록 줄어들지만 신용과 신고자 불이익은 커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일정한 공법상, 사법상 신분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뭐냐면 개인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공무원이 될수 없습니다. 사립학교 교원도 될수 없습니다. 변호사도 될수 없습니다. 공인회계사도 될수 없습니다. 사법상으로 보면 후견인이 될수 없고 유언 집행자도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그 개인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은행연합회 DB에 한 5년간 보관과 보유가 됩니다. 그 은행연합회 DB에 그 정보가 올라가 있는 한은 여러분 은행이랑 거래를 하기가 힘들겠죠.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단은 5년간 예, 그 연체 정보는 없어지지만 은행연합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개인회생 중이란 개인회생을 받은 사람이란 사실이 5년간 기록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호커 같은 경우에 2년간 DB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나 그걸 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실제로는 은행에서 거래를 하기가 안 되겠죠, 그죠? 밑에 보시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냐면 어떤 채무자가 아까 말씀드린 개인회생이란 거는 우리나라 제도를 말씀을 드리면 개인회생이란 거는 이 사람이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을 가지고 자기의 채무를 갚겠다라는 거거든요. 갚도록 하는 건데 그럼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보니까 재산이 좀 있어요. 재산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의 생활비를 빼고 나면 매달 갚을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도 개인회생을 승인해줄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예를 들면 5년 동안 만약에 그걸 갚으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현재 재산을 처분해서 만약 이 사람이 지금 파산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갚게 되는 돈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산을 현재 청산했을 때 가치, 청산 가치보다는 이 사람이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이 돈이 더 많아야 개인회생을 승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변제 금액이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공적 채무조정인 경우에 파산보다는 많이 갚도록 하는 거죠.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람을 파산하고 다이 사람의 재산을 다 처분하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5년 동안 이 사람한테 받는 돈이 500만 원이라 그러면 채권자한테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공적 채무 조정이랑 개인 파산 제도를 운영한 나라들은 다 이런 청산 가치 원칙이 다 들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개인 채무자 구제제도를 도대체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대적인 민법, 사법의 가장 큰 원칙은 사적자치의 원칙이잖아요.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말은 당사자 간의 어떤 강행법규, 위법적인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을 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면 당사자가 맺은 계약의 내용은 지켜져야 된다는 게 대원칙이거든요.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그런 법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반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도대체 이거를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면 이걸 운영했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냐? 이런 거죠. 처음에 보면 그러니까 소비 감소 완화를 위한 도움 기능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과다 채무자 채무가 계속 많고 소득도 적어서 채무를 계속 지금 막 빚에 찌들려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게 되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전체 소비가 감소가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는 보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러한 과다 채무자들이 같은 경우에 될대로되라 자포자기 상태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많겠죠. 어차피 내가 지금 버는 돈으로 돈 갚아봐야 내가 평생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이 사람은 굳이 열심히 자기가 소득을 높여서 뭐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겠죠. 경제적으로 보면 인적 자본이 사장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채무를 못 갚는 개인 과다 채무자가 많아지면. 그래서 인적 자본이 사장되는 걸 막고 이 사람이 다시, 그죠? 노동시장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해서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의 생산력 감소를 방지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경제적인 이유 외에 약간 사회복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과다 채무자 같은 경우에, 그죠?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살이나 그죠? 범죄 행위나 그런 거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냐면 금융기관의 도덕해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러니까 담보가 있으면 이 채무자의 신용평가를 제대로 안 하고 대출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죠. 근데 아니면 그런 경우에 이런 개인 채무자 구제자가 존재하게 되면 아무래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 채무자의 신용에 대해서 보다 더 평가하고 잘 평가해서 대출을 하고자 하겠죠. 그게 돈 갚을 능력도 안 되는 사람한테 무작정 막 과거에 막 한차 은행들이 자산 늘리기 경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아니면 예전 신용카드 사태처럼 학생들한테 소득 없는 사람들한테 신용카드 다 찍어줬잖아요. 그런 거를 좀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사는 능력 있는 사람한테 돈 빌려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능력이 없어서 이제 채무를 갚을 수 없어서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들어가게 되면 돈못 받잖아요. 그죠? 손실이 커지니까 그걸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채무자의 도덕해이 및 파산 남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도덕해이는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제가 이제 다음에서 국민행복기금 도덕해이 치면 거의 뭐 기사가 엄청 검색이 많아요. 항상 이런 개인 채무자 구제제도가 나오면 항상 이게 빠지지 않는 거죠. 도덕해이란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상환 능력이나 상환 의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빌려도 내가 못 갚을 게 뻔하지만 뭐 파산하면 되지 뭐 개인 회생하면 되지 워크아웃 들어가면 되지 뭐 그런 요인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내가 안 갚아도 채무가 탕감이 되네? 안 갚아도 되네? 그럼 도덕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파산 남용은 뭐냐면 그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파산 제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무자가 갚아야 될 돈은 가장 적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앞에 이런 제도들 내가 그걸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필요 없어. 파산할 거야. 그래서 파산 제도를 남용하는 게 뭐가 생기죠?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이 결과, 어떤 결과가 또 생길 수 있냐면, 그러니까 금융기관, 은행이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이런 개인채무자 구조조정도가 활성화되면 예전에 비해서 리스크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리스크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돈 떼일 리스크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리스크가 늘어나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비용에 반영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자 등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아까 처음에, 아까 좀 전에, 개인채무자 구제제도의 경제적 기능이 소비 감소에 대한 보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사회적인 보험인 거죠. 근데 이게 도덕해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보험의 제도에는 도덕적 해이가, 네, 도덕해이가 존재하죠. 각종 보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를 운영하는 이상, 도덕해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사전에 다100% 차단하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도덕해이가 있다고 해서 보험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처럼 이게 국가정책적으로 봤을 때 채무자 구제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물론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기겠지만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구제 제도는 채무자의 도덕 해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채무자의 실질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양쪽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제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현행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들도 도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옥화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신청하거나, 은닉한 재산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신청 안 받고 있고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같은 경우도 심사를 다 하잖아요, 법원에서. 이 사람이 불성실한 채무자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파산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파산을 하면 파산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금 내가 가진 재산으로 다 퉁치고 다 털고 나머지 채무를 다 이제 싹 없는 걸로 하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건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면책이라고 했잖아요. 책임을 면해준다는 거죠. 근데 면책을 또 심사를 합니다. 법원에서. 그러니까 파산 선고된다고 해서 바로 이제 바로 면책되는 건 아니고요. 그 면책을 심사할 때이 사람이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1년 전에 갑자기 채무를 늘렸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도박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과소비를 한 아주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면책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고요. 최근에 하고 있는 국민행복기금 같은 경우에도, 재산을 은닉한 게 발각되면 아예 없던 걸로 다 무효를 시켜버립니다. 채무조정 같은 경우에. 상당히 근데 어렵죠, 이게. 뭐가 더, 어떤 게더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게더 중요하냐? 채무자의 도덕 해이 방지가 중요하냐? 아니면, 뭐, 가계부채 연착력이 중요하냐? 그래서 모든 걸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모든 뭐, 정책이란 게 그렇겠지만.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개인 채무자 구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적 구제 제도, 그러니까 채권자와 채무자 간 합의에 의한 채무 조정 제도는 대표적인 게 신용회복위원회 혹은 국민행복기금이 대표적입니다. 밑에 보시면 사적 구제 제도의 종류, 제일 첫 번째 제일 대표적인 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 개인옥화과 사전 채무 조정이 있습니다. 사전 채무 조정은 프리워크아웃이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배드뱅크를 통한 구제, 그러니까 채권 집중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국민행복기금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이전에 국민행복기금 이전에는 신용회복기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개별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은행들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자기 고객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연체 우려가 있거나 단기 연체인 경우에 연체 이자를 감면해 준다거나 감면해 주고 뭐 상환 일정을 내려 준다거나 네,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도 하고 있고요. 담보대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적구제제도는 법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개인채무자구제제도는 크게 사적제도, 공적제도 있고 사적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 채권집중 프로그램, 개별금융기관의 자체 프로그램이 있고요. 공적구제제도는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이제 각 제도에 대해서 이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및 사전 채무 조정. 내용을 보면 원리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적절한 채무 조정을 통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저기 어디 있죠? 남대문 앞에 있잖아요. 그죠? 혹시 아시나요? 신용회복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랑 신용회복지원 협약이란 걸 맺고 있습니다. 계약이죠, 계약. 그러니까 이건 사적제도잖아요. 그래서 각 금융기관이랑, 이러이러한 경우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런 신청이 들어오면, 이런 심사를 해서, 이러한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해주기로 약속함,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채무조정이 되는 대상 채권이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협약 가입 기간에 대해서 지고 있는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워크아웃과 사전 채무 조정은 공통점은 둘다 이런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되고요. 차이는 뭐냐면 가장 큰게 대상 채무의 연체 기간이 다릅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사전 채무 조정은 단기 연체자, 그러니까 30일 초과 90일 미만 연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그러니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사전 채무 조정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4천만 원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30일 초과 연체가 아니더라도 최근 1년간 누적해서 30일 이상이 되면 사전 채무 조정 대상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속해서 30일 연체를 안 하더라도 뭐 이틀 연체하고 3일 연체하고 총 모아봤더니 1년에 30일이 되면 채무 조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또 마찬가지로 워크아웃 및 사전 채무 조정 신청 대상 채무 한도를 기존의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5억 원 금액은 우리나라 개인회생에 신청할 수 있는 채무 한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15억이면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담보 채무는 10억 원. 조정 내용을 보면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 이자는 전액 없앨 수 있고요. 원금은 30%. 단 미상각 채권일 경우에 그리고 한시적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안 해줬었는데 국민행복기금을 이제 운영하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도 기존보다 좀더 원금을 깎아주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이 운용되는 동안만 혹은 50% 기존과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상각채권일 경우에. 삼각채권이 어떤 건 아시나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이거는 이제 갚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해서 이제 처리해버린 거죠. 빼버린 거죠. 삼각채권과 같은 경우에 50%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전채무조정은 원금이나 이자 감면은 없고 연체이자에 대해서만 감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 일정을 늘려주는 거죠. 상환기간을.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국민행복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 집중 프로그램입니다. 뭐냐면, 어떤 채무자, 연체를 하고 있는 채무자가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잖아요. 그럼 기금에서 그거를 다, 그 채권을 다 삽니다. 금융기금들로부터. 그걸 사가지고 기금에서 사온 다음에 채무 조정을 해주고 직접 채권 추심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A은행에 100만 원, 뭐 저축은행에 200만 원, 그래서 토탈 1000만 원 채무를 지고 있으면 그걸 국민행복기금에서 다 사와가지고 그러니까 대금이 그 채무자랑 합의를 하는 거죠. 이 채무를 50%를 빠주고 대신 앞으로 10년 동안 갚아라. 그래서 그 채무자에게 기금에서 채무자는 기금에 이제 돈을 갚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행복기금 뭐 관심 있으신 분 아시겠지만 이게 한시적인 거거든요. 대상이 6개월 이상 연체자인데 기준이 있습니다. 올해 2013년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체를 뭐 작년 12월부터 시작했으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월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이고 채권 규모가 그러니까 채무의 규모가 1억 원 이하인 채무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정해준 내용을 보면 30에서 50% 원금의 한 30에서 50% 정도 채무를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10년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상환 기간을 조정해 줍니다. 특수채무자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이제 좀더 채무를 감면을 해 줍니다. 참고로 국민행복기금이 이제 가장 하는 큰 일이 이게 채무 조정해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하던 바꿔드림론이라고 해서 들어보셨겠지만, 기존에 이제 제2금융권 같은 데서 20%대 받던, 대출을 10%대 대출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도 행복기금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 그 연체하고 있으니까 장기 연체자들에 대해서도 채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적 채무자 중에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이 그러니까 자기 고객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A은행이 B은행에 대해서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한테 채무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은행의 고객에 대해서 연체 오류가 있거나 연체 중인 사람, 단기 연체 중인 사람 상대로 채무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금융위 자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장기 연체로 가기 전에 빨리 채무 조정을 하게 되면 그만큼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빨리 조정이 되니까. 근데 한계는 마찬가지로 여러 기관의 채무를 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는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없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한 은행에 대해서만, 그 은행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요. 그 은행 채무에 대해서만. 이제 공적 제도. 와서 개인회생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하여 동소득으로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고 자녀 채무는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률에는 급여소득자나 사업소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소득을 받을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가용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한 달에 버는 돈에서 이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필수 걸 빼고 갚을 돈, 갚을 수 있는 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이용이 될수 있는 돈, 가용소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고, 그러니까 법원은 채무자가 그 가용소득으로 5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심사를 통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까 좀 전에 보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화과학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여기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채든 모든 채무를 포함합니다. 왜요? 법원은 공적기관이잖아요. 공적 권위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채무의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까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협약 가입, 그죠? 협약에 가입한 채무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끔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화과 관련된 이제 뭐 이렇게 기사를 보면 어떤 사례가 나오죠. 이제 그런 게 있는 걸 알고 가서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 내가 지금 나의 채권자는 원래 내가 어떤 은행에 빌렸는데 못 갚아가지고 이 채권이 돌고 돌고 돌아서 어떤 대부업체가 지금 채무를 갚으라고 하고 있는데 가서 상담을 해봤더니 이 대부업체는 협약가입 대부업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화과수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개인회생은 아닙니다. 모든 사채, 그러니까 개인적인 채무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변제기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의 총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총채무 금액 얼마 정하고 이 사람이 매달 얼마 버는데 얼마 필요한 생활비 빼고 얼마 갚을 수 있으면 매달 얼마씩 갚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5년 동안 갚으세요. 그러면 원금 성실하게 다 갚았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자기 5천만 원 빚이 있는데 5년 동안 열심히 갚으면 뭐 3천만 원을 갚을 수 있다. 그럼 2천만 원 남잖아요. 그거는 네, 안 갚아도 됨. 이렇게 해주는 거죠. 면책을 해주는 거죠. 개인 파산. 아까 내용은 대략 설명 이전에 드린 것 같고요. 직업불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파산 원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이 파산을 신청하려면, 이 사람이 파산 원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파산 원인은 직업불능이고, 직업불능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 그래서 지금 갚아야 될 돈인데, 앞으로 보니까 계속 못 갚을 것 같다. 이 사람은.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채무자나 혹은 채권자가.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무 관계에는 제한이 없는 거죠. 모든 채무 관계가 다 정리가 되는 거죠. 파산 절차에서. 그래서 이거는 앞에 제가 설명드린 거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본 건데요.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현재금 이용 현황이 어떤가, 이 개인 채무자 구제제도 이용 현황이 어떤가 보면, 먼저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화과업인 타자채무등록을 보면, 2006년 이후에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작년부터 조금씩, 그러니까 크게는 아닌데요. 조금 늘었습니다. 왜 2006년 이후 안정세를 보였을까요? 그 이전에는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보시면 이게 2006년 이전에는 엄청났었죠. 왜 그랬지? 이게 신용회복 지원 제도가 2002년에 들어왔거든요. 예, 카드 사태 때문에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을 그때는 신용불량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3개월 이상 돈을 못 갚는 사람들. 지금 이제 신용불량자라는 말을 안 하는데요. 근데 신용불량자 대책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지금 돈못 갚아. 그래서 저 우리나라의 개인 채무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게 2002년 이후. 아까 말씀드린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 2004년에 들어왔거든요. 개인 파산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 실제로 이용한 사람들 거의 없었어요. 2000년 이전에는. 근데 2000년 이제 신용카드 사태를 겪고 나서 가계부채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개인 대출, 신용 대출 이런 거막 늘어나니까 연체자가 많아지니까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대략 거의 신청수랑 비슷하게 연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조금 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소득별이랑 신청자의 부채 규모별을 보면 특징이 이제 소득이 많은 사람 신청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부채 규모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빨간색 200만 원 이상 분홍색이거든요. 150만 원 이상이 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최근에 뭐 보도자료 같은 걸 보니까 대략 한 12만 명 정도 신청했다고 합니다. 6개월 이상, 예상은 처음에 한 32만 명 정도 신청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으니까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4월 20일부터 4월 말까지 가접수를 받았는데요. 그 가접수 결과를 이제 분석한 거를 보도자료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평균 채목은 한 1,300만 원, 그리고 평균 연체 기간은 5년 6개월, 상당히 길죠, 그죠? 6개월 이상 연체자 대상인데 굉장히 연체를 장기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실제 연소득을 봤더니 2,000만 원 이하가 한 76% 정도 되더라. 이 기사를 보고, 생각보다 도덕회의에 관한 우려가 컸었는데, 신청자를 보니까, 그렇게 아주 우려했던 것만큼 크지는 않은 것 같구나. 라는 평가가 있었죠. 공적제도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보면, 개인파산 신청은 2007년 이후에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개인파산인데요. 2007년, 5년, 6년에 저 개인 파산은 엄청 늘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대신에 개인 회생은 최근에 많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 파산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법원이 심사를 엄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2007년 이후에. 그 이전에 이제 이렇게 개인 파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법원도 이렇게 개인 파산을 많이 해주면 안 되겠다. 쉽게 파산을 해주면 안 되겠다. 세무자의 도덕해이가 너무 우려된다. 그래서 파산 신청을 받았을 때 심사를 할때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예전에 비해서 엄격하게 보는 거죠. 이 사람이 개인 회생을 통해서 소득 같은 게, 소득이나 이 사람의 직업이나 이 사람의 채무 규모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이 사람이 지금 당장 파산을 안 하고 개인회생이나 다른 제도를 이용해서도 돈을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건 파산의 남용이다고 봐서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개인 파산은 줄었고요. 근데 개인회생이 2011년 이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지금 현재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제가 살펴보니까 OECD에 나온 이제 그 각국의 이제 경제 활동 인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도 활동 인구 대비 각국의 개인 회생이나 파산처럼 개인 파산처럼 공적 구제 제도를 이용하는 규모가 어떻게 되냐고 봤더니 미국은 보시다시피 많습니다. 비중이. 우리나라가 0.54 정도, 2011년 기준으로 0.54 정도 되는데요. 근데 영국이나 독일, 일본 등은 우리나라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이용하는 비중이 꽤 크다는 얘기죠. 미국을 보시면, 2005년 이후에 급감했다가 이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늘어났었죠, 그죠? 근데 2010년 이후로는 다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늘고 있죠, 그죠? 전체적으로. 영국도 2000년 초반 이후에 굉장히 늘었습니다. 늘었다가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줄어드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이나 공적기구에서 하는 사적제도 말고요. 공적제도 이용권수입니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서 2006년 이게 팍 떨어진 게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뭔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떨어졌나? 2005년도는 되게 많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미국에서 2005년도에 그 파산법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미국도 원래 미국이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공적 구제제도 이용 비중이 가장 높잖아요. 그래서 2005년도에 미국도 아, 이게 파산 남용이 문제다. 돈 갚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파산을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파산을 더 못하게 어렵게 하게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파산을 신청을 하면 이 사람이 정말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가? 변제 자력 조사라고 하는데요. 그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해서 이 사람이 돈 갚을 능력이 있으면 파산을 안 받아들 주는 쪽으로 개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개정을 하고 그게 시행되는 2006년 이전에 파산하려는 사람들이 다 이때 신청을 한 거죠. 2006년도에는 파산을 그래서 확 줄어든 거죠. 참고로도 말씀드리면 영국 보면 여기 회색이 들어가 있잖아요. 2009년부터 이게 좀 늘어나고 있죠. 이게 부채 구제 명령, 데트 릴리프 오더라고 하는 건데, 영국이 2009년부터 도입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아주 소득이 적고, 그러니까 채무 규모가 적은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비용이나 시간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법원의 심사 없이 그냥 파산을 하도록 해주는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간에는 이제 주요국의 개인 채무자 구조제도에 대해서 대략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봤을 때, 우리나라 제도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그 그냥 막연하게 개인 채무자 구조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여쭤봤는데 개인적으로 야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런 게 어딨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유럽형입니다. 유럽형인 유럽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도 그런 어려움이 뭐 본인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갑자기 실직을 나간다던가 갑자기 집에 크게 아픈 사람이 생겨서 정말 이게 어려워져가지고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불가피하게 갚을 수 없도록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구제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쪽으로 생각이 많이 가시는 분은 미국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채무자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관대한 개인 파산 제도. 그러니까 영미 쪽이죠, 영미 쪽. 미국이 가장,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개인 파산이 1800년대 후반, 제 기억에 1898년 정도에 개인 파산을 인정한 이래로 계속 이제 채무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개정을 해왔고요.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에 이제 파산 남용이 너무 많다고 봐서 다시 이제 채무자 보호를 후퇴하는 쪽으로 개정이 있었고요. 근데 유럽 쪽은 어떠냐면 전통적으로 이런 개인에 대한 파산은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은 지켜져야지 뭔 소리냐. 개인 자기 책임으로 돈을 못 갚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무슨 그 사람 돈을 채무를 탕감해주냐. 그런 마인드였죠. 근데 어떻게 됐냐면 1990년대 이후에 이게 유럽과 그래도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런 개인 채무자 구제제도가 이제 도입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개인에 대해서는 대출을 많이 안 해줬거든요. 그치? 예전에는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90년대 후반 이전에 신용카드라는 걸 거의 쓰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두유국도 마찬가지로 1990년대, 1980년대 이후로 개인에 대한 소비자 금융이라고 하는데요. 컨슈머 크레딧이 급격하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 이전에는 거의 은행들은 유럽, 독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개인 대출은 없죠. 거의, 그죠? 다 기업 대출. 필요한, 돈이 필요한 기업, 산업 쪽에 대출을 해주고 개인에 대해서는 대출을 거의 안 해줬거든요. 근데 그게 1980년대 이후로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개인에 대해 대출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못 갚은 사람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 계속 그대로 놔둘 수가 없으니까 유럽 국가에서도 90년대 이후에 대부분 개인 파산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제도를 많이 도입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유럽,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2012년 기준으로 유럽에서 19개국이 그러니까 면책을 인정하는 개인 파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도 4개국이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주요국을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적 채무 조정, 공적 채무 조정, 개인 파산 제도를 등을 이제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 이제 유럽 국가들이 그런 개인 파산 제도를 도입하긴 했지만 미국에 비하면 훨씬 더 엄격하죠. 채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미국식 제도는 fresh start, 새 출발이죠. 그걸 강조하는 제도고요. 유럽은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earned start, 발음이 안 좋아서요. EARNED, earned start. 채무자가 자기가 새 출발을 하려면 자기가 그런 자기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성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새 출발을 해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설명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개인 파산 선고를 하면서 보통 다 동시에 그냥 법원이 알아서 면책 선고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산 선고를 받는 것과 면책은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면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남은 채무 안 갚아도 돼. 영국은 파산 선고 결정이 있고 나서 2년이 있어야 면책을 해줍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6년이 지나야 면책을 해줍니다. 파산 선고를 한 다음에, 파산 결정을 한 다음에. 6년 동안 이 사람이 돈을 일정 부분 갚도록 합니다. 자기 소득에서. 근데 최근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점점 더 이제 이쪽도, 유럽 쪽도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점점 더 이제 그 개인 채무자 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국의 사적 구제 제도를 살펴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전적인 신용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지는 초기에 신용 상담기구가 빨리 이 사람과 접촉을 해서 이 사람의 재무나 뭐 기타 등등 상담을 통해서 초기에 상담을 통해서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하게 해서 빨리 재출발할 수 있게 신용이 회복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경우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적 채무 조정을 누가 하고 있냐면 그 비영리 민간 단체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뒤에 나오겠지만 뭐 NFCC, AICCCA 뭐 그런 뭐 미국 신용 상담 협회 뭐 그런 기구들이 전국에 다 흩어져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신용 상담도 해주고 걔네들이 직접 채권자들하고 접촉해가지고 이 사람 채무 조정도 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신용 상담 기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건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용 상담은 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담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 이거 내가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격이 되냐 좀 그러니까 사후적인 이미 연체가 상당히 된 다음에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980년대부터 신용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민간 단체들한테 이제 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신용 상담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특이하게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이제 비영리 민간 단체들이 네, 상담을 받고 그 사람들이 직접 채권자랑 연락해서 합의를 해서 채무조정을 하는데요. 특이하게 채무조정을 해주는 거를 영업으로 삼는 영리로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2009년 기준으로 한 150개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네들은 말 그대로 채무조정 해줘서 그 대가로 이제 채무자한테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고 채권자한테서도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들어보니까 이제 그 무허가, 네, 불법 조정 회사들이 늘어나서 네, 거기도 좀 고민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 사적 채무 조정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조사 결과 네, 걸로 네, 파악이 됩니다. 근데 이게 사적 채무 조정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그말 그대로 이제 사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니까 그 통계가 거의 이제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파악되는 것만 보면 영국 같은 경우에 연간 사적 채무 조정이 이용하는 건수가 10에서 15만 건, 공적 부재 제도는 12만 건. 그래서 대략 이 비율을 보면 한이 정도인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보면 사적 채무 조정이 9.5만, 공적 부재 제도는 7.7만. 그래서 비율이 사적 채무 조정이 더 많죠. 우리나라는 이게 2011년 기준인데 여기는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과 이제 프리아워크아웃 그 이용 건수를 가지고 한 건데요. 보면 공적 부재도 이용 건수가 더 많죠. 그래서 그 나라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NFCC, 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 그런 혹시 이걸 다 알려드릴까요? 혹시 필요하시면 네. 메일로 주시면 아니면 제가 저희 지금 관련해서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제가 쓴 보고서 내용을 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참고로 보시면. 그래서 NFCC 같은 경우에 연간 한 20에서 25만 건 정도 채무 조정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도 미국과 같이 CAB, 크레딧,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민간 기구들이 사적 채무 조정을 주로 추정하고 있고요. 연간 10배에서 15만 건 정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런 비영리 민간 단체가 아니라 여기는 과채무위원회라는 공적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좀더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위원회라는 데서 사적 채무 조정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냐면 그러니까 프랑스의 이제 프랑스 중앙은행이 있잖아요. 프랑스 은행이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지방마다 이제 사무소가 있는 위원회가 설치, 한 170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각각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서 일종의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채무조정을 하고 싶은 채무자가 여기다 신청을 하는 거죠. 신청을 하면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채권자랑 접촉을 해서 채무조정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장, 변호사, 소비자 보호단체 대표 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채무조정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요국의 사적 채무조정 제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설명을 드릴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 민간단체, 영국 민간단체, 독일은 변호사나 소비자단체, 프랑스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채무위원회, 우리나라는 신용회복위원회. 특징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입기간 채무만 대상이 되죠.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근데 주요국은 보면 그런 제한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협약을 기초로 해서 자격 채무조정을 하는 거고요. 주요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신청 자격도 다 사전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프리워커 같은 경우에는 자동 채무자여야 되고, 여러 채무 기관의 채무가 있는. 자산도 자격 제한도 있습니다. 채무 앱도 있고요. 아까 한도가 있었죠. 15. 그다음 변제 기간. 그러니까 그 채무 조정을 해서 이렇게 변제, 노려주는 변제 기간이 대략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 연간 채무 정도, 건수도는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보면 대략 주요국의 사적 채무 조정 제도를 봤더니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간신용상담기구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그 민간신용상담기구가 활발하지 않은 기타, 유럽에서는 뭐 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가 자금을 지원한 단체 등에서 신용상담을 수행하고 있고요. 특히 그러니까 미국, 자료를, 그 영국의 신용상담의 효과에 대해서 이제 계속 조사를 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상담을 받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한 70%가 채무가 줄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신용상담을 받은 긍정적 효과가 아직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11년도에 교수님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 5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저소득층을 상대로요. 재무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조사를 했더니 정확하지 않지만 우선 한70% 정도가 60%가 재무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비추어 추정을 해보면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신용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런 그 채무자 구제 제도에 관한 여러 이제 보고서들을 보면 그런 신용상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사실 이 사람, 뭐라 그러죠? 본인의 재무나 그런 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초기에 이 사람한테 상담을 해주면 또 초기에 막 나중에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카드 돌려막기 그냥 처음에 한 기사 보니까 200만 원을 받았는데 이제 카드 돌려막기 하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이제 대부업체에서 돈 빌렸다가 이제 그게 막 몇천만 원 가니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용상담을 통해서 초기에 그런 문제가 커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유럽의 주요 보고서들은 뭘 강조하냐면, 공적 제도로 가기 전에,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적 채무조정, 공적으로 가려면, 그죠?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되니까, 변호사 비용도 들 테고요. 시간도 많이 소요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 절약, 또 법원 내 과도한 심리보다, 을 경감하기 위해서 이거는 저희 시사점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사점은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기관의 견해는 아니고요. 사적 채무 조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여러 보고서들이 공적 제도보다는 사적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요국의 공적 구제 제도를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그 사적 구제 제도와 연계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연계가 안돼 있는 거거든요. 연계 방법은 뭐냐면 사전 신용 상담을 받는 걸 의무화하는 거죠. 혹은 공적 구제 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사적 구제 제도, 사적 채무 조정을 거칠 것을 의무화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게 개정이 큰 개정이 있었다고요. 그때 뭘 도입했냐면 사전 신용 상담을 의무화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6개월 이전에 신용 상담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없으면 원칙적으로 파산 신청을 안 받아주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러니까 그 파산 신청, 그러니까 공적 제도 신청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내가 개인적 사적으로 채권자와 돈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증명서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6개월 이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사적 재무증을 실패해서 이제 법원에 가면 그것도 법원이 바로 파산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한번더 채무조정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합니다. 채권자들을. 그래도 안 되면 파산을 하는 거죠. 프랑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채무위원회.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채무조정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과채무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원화 시켜놓은 거죠. 그러니까 과채무위원회에서, 뒤에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데. 그러니까 채무조정이나 구제를 받고 싶은 채무자는, 원스톱 서비스. 과채무위원회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채무위원회는 1차적으로 사적 채무조정을 시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적 채무조정은 당연히 이제 사적인 합의니까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채무조정안을 만듭니다. 이렇게 얘의 소득으로 이렇게 늘려줘서 이렇게 매달 얼마씩 받는 걸로 조정안을 만듭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실패한다. 그러면 공적 채무 조정은 마찬가지로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데, 그 법원의 승인을 하기 위한 채무 조정안도 과채무위원회에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이 승인을 해주면 바로 그의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내용대로. 채권자의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개인회생지. 해지 절차에서처럼요. 마지막으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파산으로 가는 거죠. 처음에 이제 단지 이제 원칙적으로 위원회가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사적 채무조정이나 채무조정 고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소득도 없고 이 사람이 상황을 봐서 도대체 그럴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과채무위원회에서 바로 법원으로 넘깁니다. 파산 절차로. 치유불능의 채무 상황. 인 경우에 바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하면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공적 채무조정 수행 기관이 법원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법원이 하죠. 개인의 승인이랑 파산을. 그래서 대부분 국가는 다 그런 그 법원이 가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대학관계에 대한 그 법률관계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법원이니까 법률 판단을 할수 있는 법원이 게 법원이니까 대부분 법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 과채무위원회가 공적 채무 조정안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법원이 승인을 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는 거죠.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거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원의 승인도 필요 없이 집행청이라는 데서 공적 채무 조정안을 만들면 그게 바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심사할 것이 필요가 없는 거죠. 얘네가 집행청이 작성을 하면 바로 그 채무 조정안이 강제적 조정이 되는 거죠. 얘네가 왜 이렇게 했냐면 얘도 처음에는 프랑스처럼 집행청이 이제 채무조정을 만들고 이제 그걸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이 이제 승인을 해주면 이게 이제 확정이 되는 건데 실제로 해보니까 집행청이 작성한 거에 한 90에서 95%가 그냥 승인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 불필요한 단계를 거치는 거니까 이제 과감하게 그 절차 법원의 심사를 안 받도록 한 거죠. 다만 이제 바로 효력은 발생하지만 거기에 의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채권자나 채무자.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 다 신청을 해서 다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변제 기간을 요즘에는 단기화를 많이 하는, 점차 줄이는 추세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공적 그 채무조정에서 사실 변제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제기간을 몇 년으로 하냐에 따라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 이해관계가 굉장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개인회생을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그걸 지금 현재는 5년 이내인데, 이제 법에는 5년 이내로 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은 대부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보건 규정상 그 원금을 5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지 않으면 5년이 보다 짧은 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5년이 되는데, 그러니까 개인회생이란 공적채무조정이라는 게 결국 가용소득으로 돈을 갚는데, 그 5년 갚는 거를 3년으로 줄이면 당연히 채무자 갚는 돈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예? 네? 잘 모르시겠어요? 늘어난다고요? 채무자 갚을 돈이요? 줄이면, 변제기간을 줄이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개인회생 신청자는 그 사람이 매달 갚는 돈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소득에서 그 사람한테 필수 생활비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갚는 거니까요. 가용소득이란 건 변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 소득이 일정하다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5년을 갚는 거와 3년을 갚는 거 어떤 게더 많이 갚겠습니까? 5년 하는 것은 많이 갚겠죠, 그죠?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변제기간이 줄어들면 네, 손해겠죠.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적어지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는 대부분 5년인 데가 많습니다. 5년인 데가. 그러니까 공적 채무조정이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기간 동안 이 사람이 자기 갚을 수 있는 돈을 갚으면 나머지는 네, 없어지겠다는 거거든요. 안 갚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 변제기간을 단축시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빨리, 그죠? 빨리 갚고 재출발을 할 수 있는 측면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제기간이 얼마가 적당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정할 거냐, 몇 년으로 할 거냐. 근데 채무자가 빨리 회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변제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좋겠고, 근데 단축시키면 채권자의 손해가 늘어나고. 최근에 보면 단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보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그리스 최근 법 개정을 통해서 5년보다 단계원으로 설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2에서 5년, 슬로바키아 3년, 그리스 4년, 라트비아 3.5년. 그래서 변제기간을 보면 우리나라는 5년이거든요. 최장 5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는 대부분 5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또 마찬가지로 원칙 3년, 예외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영국은 통상 5년이고요. 프랑스는 최장 8년. 실제로는 대부분 5년으로 운영하고요. 독일은 6년. 최근에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소득이 평균 이상이면 원칙 5년, 평균 이하면 원칙 3년.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변제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공적 채무 조정 절차에서 주택담보 채무도 조정이 가능한 경우가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거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현행 제도는 예를 들면 주택담보채무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이 있는데요. 제가 그 은행에서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실직을 해서 그 주택담보채무를 포함해서 뭐 다른 뭐 신용카드 채무, 뭐 다른 은행의 신용대출 채무를 다 갚을 수가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집이 지금 담보로 잡혀있죠, 그죠? 은행에. 그 은행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 집을 경매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는 별채권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주택의 담보 채권자에 대해서는
이게 제 회생이나 파산 절차와 관계없이 담보를 잡은 사람이니까 그 담보 잡은 물건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경매를 통해서. 저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집을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은행이랑 제가 따로 합의가 되지 않느냐.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별채권을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특례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집을 사기 위해서 집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지금 집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이제 거기 일본의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을 한다 그러면 원래 이게 제가 이제 그 지금 바꿀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 상환 기간을 한 10년까지 연장해 줄수 있도록 바로 경매를 못 붙이고 10년 동안 연장해 줘서 내가 개인회생 절차를 그러니까 개인회생 하면서 주택담보채무도 갚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미국은 이제 모기지 대출에서 보통 장기가 많잖아요. 이사전인지. 미국은 어떻게 해놨냐면,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이거 상환기간이나 뭐 이런 채무 조정은 해줄 수 없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이미 있던 연체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연체 중이었을 테니까. 그거는 그 채무 조정하는 기간 내에 갚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경매, 내가 개인회생 기간 동안 이 모기지 대출을 갚아 나간다면 경매를 못 붙이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기술적인 내용이라, 이해를 못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주택을 가진 사람이, 주택담보채무가 있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나가야 될 경우가 많고요. 미국이나 일본은 안 나가도 될 경우가 많다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그렇게 그래서 주요국의 제도랑 비교해 봤을 때 대략 이 정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신용상담 기능을 좀더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그 사전신용상담 제도를 의무화하는 게 어떻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개인 워크아웃도 현재 이제 그 협약가입 채권만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대상되는 기간을 계속 늘려서 웬만한 금융기관은 다 특히 대부업 같은 경우에 그 대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겠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이런 그 공적기구를 설립하는 게 어떻냐라는 제 생각이고요.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적 성격이 그냥 민법상 비영리법인이에요. 전혀 신용회복위원회는 어떤 공적 조직이 아닙니다. 공적 어떤 법률에 근거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냥 금융기관 협약에 의해서 그냥 만들어진 민법상 법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권한이 없고 공적인 권한 같은 게 없죠. 다 기본적으로 사적인 협약에 기초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왜 사적 채무 조정을 활성화해야 되는 이유가 좀 전에 나왔지만,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도 시간과 비용 절약 측면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그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공적 채무 조정으로 갈수록 채무자의 총 변제액은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갚아야 될 돈은 적어지죠. 경제적으로 보면,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공적 제도로 가는 것보다 사채 채무 조정에서 일차적으로 돼서 채무 조정이 될수 있으면, 채권자 입장에서도 오히려 이익이죠. 채무자의 도도 페이도 완화할 수 있고. 그래서 사적 채무 조정을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공적 구제제도를 이용하는 비중이 별로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 개인회생과 관련해서는 개인회생제도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주택담보 권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집에서 안 쫓겨나고
또 배상 절차를 들어갈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변제 기간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좀 단축해 주는 걸 검토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사전신용 상담 의무화하는 건 굉장히 이게 또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보시면 의무화하면 당연히 신용 상담 기회가 확대되면 그런 문제가 악화되는 걸 조기에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죠. 채무자에게 본인의 상황에 가장 맞는 제도. 실제 신용회복위원회에 종사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개인 워크아웃을 할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개인 회생을 하는 사람들은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불이익은 개인 회생, 개인 파산으로 갈수록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면 이게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전담 법률 사무소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그 사람한테 알맞는 제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 워크아웃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회생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줄일 수 있, 만약 사전신용 상담을 의무화하면 그런 거를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게 개인 회생, 개인 파산 법원의 심리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개인 파산부 같은 경우에 개인 회생 담당 재판부당 월 평균 1,000건 넘게 접수가 되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그걸 자세히 심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원도 굉장히 지금 부담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전신용 상담을 의무화해서 공적 구조 제도로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은 사전에 다른 사적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면 그런 부담된 효과, 경감한 효과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건 또 관계가 반론이죠. 왜 그러니까 의무화하면, 그러니까 채무자 본인의 제도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오히려 불필요한 절차를 강화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 주택담보권에 대한 별채권 제한. 이것도 굉장히 정말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굉장히 체계적인 문제도 있고요. 보면 이제 만약에 제한에 대해서 주택 소유자가 자기 집에 살면서 이제 개인 회생을 할수 있도록 해주면 집에서 안 쫓겨나고도 되니까 실질적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겠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 이 사람 경매를 붙여가지고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데 이 사람 계좌명세 들어가면 성인기간이 연장되면서 그거를 받을 수 없고, 당장 자기가 그 채무를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담보대출에 의존하는 대출 관행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개인 회생 신청자가 많아지면, 그 현재 전후 다 경매에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충격을 완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게 긍정적인 효과고요. 반대는 뭐냐면, 주택이 이제 담보 기능이 제약이 되겠죠. 당장 경매를 못 붙이니까. 이 사람이 돈안 갚아도. 그래서 담보 기능을 제약해서 대출 금리가 상승할 수 있고요. 자원 배분 왜곡은 뭐냐면, 이게 고소득층에는 사실 영향을 별로 안 받을 수 있는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은행이 더 이제 담보대출을 안 해주려고 그러겠죠. 왜냐면 이 사람은 혹시 모르면 혹시 또 회생 들어가면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전세 제도, 전세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전세금 지금은 어떠냐면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은 전세금 중에 이제 최소 금액 얼마를 빼고는 다 빚갚는 데 써야 되거든요. 개인 회생 들어가면. 근데 그 사람들은 임차한 채무자는 집을 나가야 되는데,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나가도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도 제기되고. 이제 이게, 막,
이게 이런 부분 관련한, 특히 이 부분은 지금 이게 관련 법안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고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게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